우와! 와, 미쳤다 이거. 아, 이거 어디야? 와, 이게 뭐야? 선생님, 프리비엣 미야자부 동원서. 프리비엣 현규. 오! 프리비엣.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어. 스파시바. 와, 스파시바! 야, 노래 또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돼? 아, 그럼 아, 이제 뭐 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거군요. 아니 그럼 좋잖아. 그러면 저희 노래 중에 꽃이란 노래가 있어요. 꽃. 키만 맞추고. 비트박스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싶어. 아니야. 그대가 밤하늘을 걸을 때 빛이 되어줄게요.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지금처럼만 그대라면 바랄 게 없어요. 언제 나는 그대뿐이죠. 야, 너무 멋있다. 목소리 진짜 멋있다. 넌 타고난 거니? 아니요. 아까 그 부분 보니까 좀 타고난 거야. 프란짱짱! 그게 타고난 거야. 아니야. 러시아 가봤어? 아니요. 아쉽게도 하지 않았어. 아무나 안 가봤어? 그래서 러시아 이번에 카잔이라는 도시가 있어. 나도 처음 보는 건데 도시를 보여줄게. 오, 좋아요. 카잔. 사실 평소에 러시아 진짜 가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 저는 일단은 모스크바랑 블라디보스토크 가고 싶어요. 블라디보스토크는 되게 가까워서. 그러니까요. 한 시간인가? 저희 팀 멤버 중에 한 명이 벌써 갔다 왔더라고요. 아, 갔다 왔어. 거의 자기 여행 중에 거의 손꼽힌다 그랬어요. 진짜? 러시아가 너무 좋다고 자기는. 저한테 꼭 추천을 하더라고요. Ready? Ready! Let's go, let's go, 카잔, let's go, let's go! 이건 카잔이 아닌데? 지구인데? 나 카잔이 이렇게 넓나 싶었어요, 지금. 아, 여기가 카잔이다. 우와. 아, 굉장히 너무 예쁘다. 아, 너 그거 알아? 테트리스 그게 러시아 그거야. 그게. 오, 그것도 러시아 민요야. 오. 여기는 근데 뭔가 서울이랑 되게 비슷한 그냥 도시 느낌. 네. 여기 진짜 여기 서울 같다. 오, 이거 한강 같다, 한강. 네. 와, 이거 어디야?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성당 이런 건가? 와, 이게 뭐야? 이야. 되게 아름답다, 건물이. 야, 이거 여기 진짜 멋있다. 저 이름이 뭐지, 저거? 모르겠어요. 다리도, 아, 대부분이 다 약간 웅장, 거대하네요. 와, 미쳤다 이거. 와 여기 되게 이쁘다. 약간 뭔가 폴란드 막 이런 느낌도 있고. 네. 하늘이 되게 높게 느껴지네 여기는. 아, 또 날씨 좋은 날 찍었다 또. 난 이런 식의 건물이 되게 그쵸. 아, 내 음악은 별로다. 근데 터지나? 어? 축제네. 아, 러시아 그런 뭐 전통 그런 건가? 아, 이런 거보다 진짜 가고 싶다. 여기 가고 싶다. 근데 건물들이 진짜 예쁘네요. 현대도 있고, 네. 그 전통을 살려놓은 것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경기장인가? 우와! 아! 예쁘다.
아니 되게 심플한 색으로 되게 이쁘게 잘 지어놨다. 아, 궁전 같아요. 왜 유럽이나 이쪽은 왜 다 건축 형태가? 네. 왜냐면은 한국은 여러분 되게 다 똑같이 사각형이에요 그냥 대부분. 특히 저렇게 저 꼭대기 부분에 좀 뾰족한 저런 포인트를 주는 거를 한국에서 많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대체적으로 그 색을 배합을 해놓을 때 약간 위쪽에다 많이 색을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래쪽은 약간 좀 심플하게 가고. 디테일한데? 약간 지붕 쪽에 다 약간 색을 주신 것 같아요. 오 맞네. 아 근데 강 쪽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 와. 와, 탁 트이는 느낌? 강이야, 바다야? 강인데 바다랑 약간 연결되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와, 약간 이런 거 되게 예쁘다. 약간 내 생각에 숨그림 찾기 해야 될 것 같아. 좋아, 약간 그 느낌 있어. 맞아. 그 느낌 있어. 게임 보면 느낌. 맞아. 하, 이제 중간에 도시. 와, 동상도 되게 많아. 러시아 도시 보면은. 되게 건물 이쁘기도 한데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저런 동상들이나 와 이거 유리 보세요. 사람이 없지 왜? 찍을 때 잠깐 나와 있으라. 야 이렇게 넓은. 아 됐다. 자 흔들어. 와 엄청 큰 거구나. 우와 나온 거예요. 당연히 가짜겠지. 우리 좀 순수하게 보고 싶은데. 근데 저거 너무 이쁘다. 근데 지금 같은 건물이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느낌도 있어요. 그만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짓는 형식들이. 그러네. 한 건축가가 설계한 그런 건 아니겠지? 약간 근데 입시를...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옆에 건물은 우리 아파트 1동, 2동 똑같은 사람이 짓듯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파트인가? 이런 게 아파트일까요? 가족집 같은데 왠지 느낌에? 아닌가요? 아니 뭔가 아파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건물 아닌가? 그렇지.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호텔 느낌은 아니고. 네 맞아요. 뭐 창문을 딱 열어서 이제 커피 한잔 딱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느낌 있지 않아요? 저기 베란다 같아요. 난간이 좀 너무 낮다. 위험하겠다. 뭔가 진짜 맞아요. 아 베란다가 아니네. 뭐야? 약간 그 화분 같은 거 놓는 그냥 그런 데인가 봐요. 아까 왠지 위험해 보이더라고. 옥상. 대체적으로 궁전 같이 지어놓은 느낌. 다 지붕이 멋있다. 그죠. 뭔가 의미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 그 러시아에서 건축물을 할 때 설계할 때 지붕에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뭘 있는 건가? 아 근데 정말 진심으로 러시아의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뭐 뉴스나 뭐 중간중간 영상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건 봤어도 러시아만 본 건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여긴 도시잖아. 그쵸. 자연은 기가 막혔어. 아 그래요? 말도 안 돼. 와우 진짜 멋있다 이거. 어? 전차인가? 카메라 앵글이 거의 몰카인데? 왜 그러지? 핸드폰 찍은 것 같은데 이거. 야 파파라치 느낌이네. 파파라치. 아 가보고 싶다. 아 전 그리고 이 러시아어로 돼 있는 이 간판들 있잖아요. 이 폰트가 너무 이 폰트라고 하죠. 이게 너무 이뻐요. 지금 이런 거 노란색 너무 이뻐요. 뜻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뜻을 모르네 내가. 러시아가 어가 되게 어려워. 아 그래요? 어렵지.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그림 같잖아 폰트도. 아 맞아요. 근데 꼭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알려줬잖아. 프리비엣. 프리비엣. 스파스파. 야르브루샤 베르마. 야르브루샤 베르마. 그렇지. 아 자. 뜻이 뭐야? 알려주고야 그래야죠. 대체적으로 약간 푸른색이 많네. 그래서 왜 이래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얘? 대체적으로 좀 위험한 앵글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막 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 지금 밑에 보려고. 여기 거의 경우가 서울이다. 아 이쪽은 진짜 서울 같다. 여기가 진짜 시내인가? 아까 거긴 약간 좀. 아 여기가 진짜 시내 아, 같은데. 약간 다 각져서. 네. 와 진짜 러시아 하나도 모르네 어떻게. 아 또또내미도 있어. 약간 여기가 진짜 주택 그런 느낌이네요. 은행도 있네. 은행 여기 있어. 저쪽 있잖아. 어떻게 알아 은행이지?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네. 이게 이제 내려갈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 근데 이분은 대체적으로 좀 찍으시는 분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혼자 이러고 혼자 진짜로 정말 놀러 가서 찍은 느낌이야. 그래서 와다. 그래서 와다. 아, 그래. 오히려 막 되게 직업 영상 같은 뭔지 알죠? 직업으로 찍어야 된 영상 같은 안 받았을 텐데 진짜 여행 가서 찍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갔던 것 같다. 네, 사람이 역 이거 뭔지 알죠? 이게 오히려 막 되게 수려하게 찍으면은 다 맞아요. 맞네, 맞네. 브이로그 보는 느낌이었어. 브이로그 보는 느낌이었어. 잘 봤어. 네. 아, 좋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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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